아저씨가 하신 것처럼 현재 제가 디지털 대출 보면은 은행 차입금으로 인한 그 부채가 담긴 부채가 약 6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돈이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은 약 3,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800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은행 차입금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쭉 주식 시장에서 20%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660억 달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큰 건데 왜냐하면 2008년도에 대체로 한 6,700억 달러 정도 나갔을 때 우리가 미국에서 미국하고 수합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스톱된 거지 아니면 더 많이 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그 연기금 문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그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당분간 이제 저성장 체제를 간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 체제를 간다. 그러면 우리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우리가 정부에서도 늘 얘기하고 학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대비가 좀 내수로 좀 활성화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수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농축 수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간에 수출을 많이 해온 제조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거의 우리가 뭐 세계에서 1등, 2등 기업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유통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은 가장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농축수산업은 그동안 너무 많이 보호를 해왔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업은 너무 많은 규제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어 이것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생산성 그 고가격이죠. 그 부분에 생산된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예컨대 외국인 관광객 한국에 오기 힘들고 너무 높아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수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킨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무슨 쿠폰을 줘가지고 국내 여행하라.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봤자 누가 갑니까? 아, 제주도 가면은 벌써 제주도 호텔이 지금 이번에 신문에 호텔이 그냥 몇십만 원씩 하고 밥 한 끼 먹으면 회 하나 먹으려면 그냥 가족이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들 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려면은 그동안에 보호해왔던 부분과 규제가 많은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처럼 오늘 버냉키처럼 최소한 버냉키도 인정했다시피 저성장을 간다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지금 4%도 안 되는 성장률을 간다 그러면 당장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내수 부분을 이거 뭐 누구 보호하고 누구 규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호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만이 세계 장기, 중장기적인 저성장 체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컨대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보니까 결국 위기는 두 가지에서 온다고 하는 지적을 종전에 그 IMF의 Chief Economist 지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금융기관의 도덕회의 그 다음에 정치적 도덕회의 정치인들의 도덕회의 문제와 금융기관들의 도덕회의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위기를 유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남은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영규 박사님도 지적을 했으면 됩니다만 이 리더십 문제 지역 리더십 문제 혹은 글로벌 리더십이 이 전환기에 있는 국제 통화 속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것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근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몇 가지 페이퍼들이 두 개가 나오고 있는 하나는 이 시점에서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되느냐 아니면 긴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건 대공황 때 바로 케인즈가 얘기했던 케인즈와 그다음에 그 반대되는 학파들이 얘기했던 논쟁이 지금 바로 제기되면 지금은 더 어떤 문제냐면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비율이 GDP 100%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재정을 긴축하면 이번에 이제 마틴 필스텐 페이퍼를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경기가 1.2% 성장률 1.2%밖에 안 되는데 재정 긴축을 하면 더 성장률이 떨어지고 지수가 감소하고 또 재정적자 확대되니까 또 긴축해야 되고 이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게 정통적인 굉장하게 생각과는 전혀 다른 처방을 지금 가지고 국제사회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학자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은 시간이 많이 딱 12시입니다. 우리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오늘 그 좌담회를 여기서
공식적인 자담 여기서 마치고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사회자 역할이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중심 가져오라고 얘기해 볼게요. 아유, 근데 오늘.